자, 이제 개장 30분 전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의 시장 전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분야 커버하고 있는 안영진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먼저 국내 얘기 여쭤봐야 되는데, 지난해 4분기 GDP 국내 총 생산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1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도 좀 받을 거다라고 기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빚이 많죠. 네. 빚이 많고 금리가 높습니다. 이두 가지 조합만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에 누적되는 부담은 꽤 높다고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외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그것들을 말해주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두 자릿수,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또 물량도 빠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대내외적으로 국내 어떤 경제 환경에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뭐 일단은 작년 4분기 우리가 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만 네. 뭐 향후 뭐 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에도 지표가 나왔는데, 광공업 생산은 마이너스 7.9. 이전에 마이너스 3.7에서 두 배가 거의 마이너스가 나왔고, 반면에 또 소매 판매는 플러스 1.4. 이전에 마이너스 1.7보다는 좋게 나왔고, 지표 막 들쭉날쭉 하는데, 요동을 치네요. 자, 반대로 이제 우리의 성장률은 좀뭐 수출 의존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때문에 무거운데, 미국은 성장률이 좋습니다. 2.9%라는 수치를 기록했고, 고용 지표도 계속 타이트하다라고 뭐 연준도 얘기하고 있고, 타이트하다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 얘기인데, 자, 미국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는 뭐 결국에는 소비 침체 때문에 침체로 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방향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가 많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마 시장의 관심이 금리가 언제 멈출 거냐, 이제 뭐 내일 모레 새벽에 있을 FOMC에서 뭐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할 거냐, 이런 논쟁이긴 한데, 네. 실제로 금융단에서 인식하는 그러한 어떤 금리 인상 중단 얘기보다 이제 실물 경제에서 인식하는 건이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누적되는 부담, 그 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2.9%라는 숫자,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네. 예상치가 2.6%였는데 그걸 넘어서는 이제 성장률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더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그 내막을 좀 뜯어보면 사실상 2.9% 중에서 1.5%포인트, 거의 절반 가까이죠. 이게 재고 투자가 성장을 끌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아, 재고 투자가. 결국 이 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재고를 쌓는 이유는 이 다음 기회에 나타날 수 있는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쌓아놓는, 창고에 미리 쌓아놓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발적인 재고 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최근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근거는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재고가 쌓이는 게 결국은 돈이 들어가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뭐 창고에 쌓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률로는 반영이 되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는 예상치를 넘어선 결과였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누적된 부채, 높은 금리, 그리고 지금 내용상으로는 미국에서도 뭐 역시나 이런 뭐 재고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조금 당분간은 조금 뭐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은 뭐 분명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해부를 해보면 착시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죠. 고용 지표도 요즘 그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질문을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소비 회복 기대감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그 얘기를 먼저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반면에 또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저축률이 높다 보니까 그 돈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 얘기 조금 해주시죠. 네. 지금 아마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작년 4분기부터 시장이, 주시장은 경제가 나쁘다는 거에 비해서 시장은 참 좋죠. 그렇죠. 그렇게 유발이 됐던 대표적인 재료가 아마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를 예상을 했을 때는 이 중국이 이 정도의 임팩트를 줄 거라는 예상은 못 했는데, 네. 사실
예상했던 시장 많은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부양책을 꺼내들고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선회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중국의 빅테크들을 규제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규제 완화 시그널도 보이면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결국 리오픈은 이렇습니다. 결국 리오픈이 됐을 때 아마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이라는 거대 수요가 들어왔을 때 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 수요가 들어왔을 때 물가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한쪽의 축이라면 사실은 요 두 번째 이 공급 쪽의 얘기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중국이 리오픈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좀 중요한 배경이기도 한데 네. 결국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건의 공급자이고 지금까지 가동률이 매우 낮고 공장을 돌리지 않았던 거에서 공장을 재개시킨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 공급망, 지금까지 문제가 공급망에서의 병목 현상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이고 있다는 게 뭐 지난 1, 2년 동안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운송비 절감이라든지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현상들이 여러 그렇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네. 이 중국이라는 이 공급자가 거대 공급자가 이 밸류체인 안으로 새롭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공급의 증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중국이 들어가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복 소비다 뭐 그렇죠. 뭐 연준이라든지 뭐 여타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명목하에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문제 의식을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에 대해서 뭐 물론 그런 효과는 없진 않겠지만 걱정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한번 끌어올라갈 효과는 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그 상쇄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네, 내용들을 해주셨고 자 일단은 뭐 국내 증시 전망하고 투자 전략 이거 먼저 듣고 FOMC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결론을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경제라든지 매크로를 좋게 보진 못합니다. 그렇죠. 뭐 수치에 의존하시니까. 그렇죠. 뭐 분석의 결과는 그렇긴 한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경기 또는 기업 실적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쩌면 선반영이라고 표현들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이 심리 싸움과도 결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침체, 침체는 사실상의 변수는 아닐 것 같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쇼크의 여부다. 네. 그래서 지난 4분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쇼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났죠. 뭐 영국 사태도 있었고, 네. 우리나라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어가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은 더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지 이 앞으로 빠지게 될 기업 위기 하향 조정 내지는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지수 입장에서는 뭐 2100 요 정도까지 충분히 뭐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네.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노출된 재료라기보다는 이러한 쇼크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대응 그 리스크를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베이스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쁜 건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미리 소위 덫을 놓고 기다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경제는 나쁘지만 시장은 점차 저점을 높여가는 박스권 행보를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근거도 미약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경기 침체고 기업이익의 둔화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더 지수는 내려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최근의 랠리가 단기적인 반납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저점, 전저점인 2100, 2200을 깨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은 확률상 좀 낮게 보고 있고 그걸 깰 수 있는 리스크는 혹시 모를 쇼크의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침체는 상수, 그럼 상수는 제외하고 변수가 이제 쇼크인데 FOMC가 쇼크를 주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또
설레발을 한번 또 네. 해야 될 텐데 FOMC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쇼크라는 얘기는 결국 네.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렇죠. 촉발을 합니다. 우리가 뭐 많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점검은 하고 있죠. 뭐 네. 금리 수준이나 부채 수준 그리고 뭐 경기 수준,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도 결국 어떤 눈높이의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고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뭐 보셨겠지만 네.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지금까지 연초 들어서 뭐 랠리를 보여왔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는 결국 FOMC를 이틀 앞두고 지금 대부분 뭐 25BP 인상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상 폭을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당국자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상되는 일은 25BP로 인상 폭은 줄이지만 네. 결코 완화 시그널이라고 보지 말아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앞서갔던 기대에 대한 어떤 되돌림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입장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덜 해도 된다라는 네. 이제 입장을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시장의 기대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경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는 경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준이 해왔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24번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한 번에 걸친 빅스텝에 이은 베이비 스텝 전환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클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벌어졌었던 시장이 과도하게 앞서가는 그림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시키기 위한 매파적인 어떤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렇죠. 항상 뭐 열기를 식혀내고 또 순환한. 근데 이제 BOC 지난번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며칠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당분간은 동결하겠다는 시그널을 네, 또 줬대요. 근데 북미 지역이랑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캐나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BOC는 어떻게? 아마도 뭐 같은 북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캐나다의 다른 점은 경제 구조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자원 수출국의 경향이 강합니다. 선진국이지만 뭐 그런 상황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뭐 미국보다는 어떤 원자재 쪽에서 가격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러한 뭐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환율이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3.5%를 끝으로 네.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이 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이기도 하고 네, 네. 뭐 캐나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행보일 것 같고요. 결국 저희는 이러한 분위기, 결국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인상을 중단하는 것도 결국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완화적에서 긴축적으로 이 순서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면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완화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네.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뭐 하반기쯤 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그 후순위로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긴축 완화에 대한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리서치 센터 매크로 커버하고 있는 안영진 애널리스트가 오늘 금리 얘기 또 FOMC 얘기 또 전략까지 함께 들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